적당하게 사는 서민이라 하더라도 안목이 달라, 생각이 달라, 좀 달라야 돼. 부처님하고 인연 맺었으면 부처님다운 그런 것이 100분의 1만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큰 무기고 큰 장점이다. 그건 누구도, 누가 앞에 와도, 그게 고개 빠빠들고 내 니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단 말이야. 나는 니 좋아하는 그 오영락, 왕인이 국회의원이 뭐, 무슨 그 장관이 하는 거, 그거 다 시시하게 본다, 헌신자처럼 본다.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비록 그거 할 실력은 없더라도 생각이라도,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사는, 살아야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부처님 법 배워서 그 정도 큰 소리 치고 살아야지. 어디서 언제, 우리가 언제 하면 큰 소리 치겠어요. 여기 봐. 불구 오영락하고 왕리하고 부요. 스스로 뭐 즐기고 소문나고 이랬나고, 스타라고 소문난 거 그런 거 불구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단이 영멸 중생보다 다만 중생들의 고통을 영원히 멸하기? 멸하도록. 중생들이 고통 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중생들을 좀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것만을 생각해. 그래서 세간 이발심이니라 세간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발심했다. 참 우리 보통 범부로서 쉬운 마음은 아닙니다. 쉬운 마음은 아닌데 이렇게라도 자꾸 귀에 익히고 입으로 익히고 생각으로 익히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지고 정말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그래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 또 그 뭐 스님들만 전국구 있는 게 아니라 보살도 전국구 있고 처사도 전국구 있어. 그게 전국구라는 게 전국 사찰로만 다니면서 동양하는 사람을 전국구라 그래. 옛날부터 우리 저 경전에 없는 말이야, 전국구라는 말은. 경전에 없는 불교가 또 많아. 그 이제 저를 살아봐야만 나오는 불교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왔다가 며칠 있다가 또 오고, 며칠 있다가 사무실도 있고, 원주실도 있고, 주지실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뒷방에 와서 또 그런다. 한두 번은 또 준다. 근데 그게 멀지 않다고 또 오면, 아, 그거 짜증나. 짜증난다고요. 그것도 100번, 1000번 오더라도 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로 퍼주고 그래야 좋겠건만은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괜히 불교 배워서 갈등한다니까, 갈등. 괜히란 말은 내 취소야. 괜히 배워서가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부처님 법 배워가지고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갈등하는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저 화내면 안 되는데 화는 안 내지. 화는 안 내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왜 또 저렇게 오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고요. 그것도 사람이 많이 된 거야. 옛날 같으면은 사정없이 그냥 뭐라고 꾸짖고 그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멸하고 또 세간을 이익게 하기 위해서 발심합니다. 그 다음에 상욕이락 재중생하여 항상 모든 중생들을 이롭고 즐겁게 하고자 해서 그래서 이제 장엄국토 공양불하며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께 공양한다.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떻게 하더라도 중생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공양하는 거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공양불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께 받들어 공양하며 수지 정법 수제지하여 정법을 수지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정법을 수지해서 중생들을 즐겁게 하고 또 공양하고 인연 따라서 또 국토도 보호하고 자연 보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지할 줄 알아야 돼. 그 위에까지는 보통 자선가들도 다 해요. 사람들에게 그 자선사업 많이 하고
그 자선 자금도 뭐 수백억 수천억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학자금도 대주고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게도 하고 뭐 등등 그렇게 하는데 불자가 거기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은 스지 정법이라. 정법, 바른 법, 바른 이치, 진리, 참이치, 진리를 정법이라는 게 참이치입니다. 참다운 이치, 진리예요. 진리를 아주 축소시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의 이치야.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정법 속에 인과의 이치만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축소하고 축소해서 우리 수준에 맞춘다면은 인과의 이치가 정법이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인과의 이치를 수지해서 재지를 닦는다. 여러 가지 지혜를 일치해집니다. 재지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면과 차별한 면. 우리에게도 부처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범부 중생의 입장도 있고, 그래 범부 중생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부처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 그것을 재지 일체지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닦아서 정보리고 이 발심이니라. 보리를 깨달음을 정득하기 위한 까닭으로 발심하나니라. 마음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한다, 수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발심함이니라. 심심신에 상청경하여 깊이 믿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 불법성 삼보와 정법과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믿고 이해해서 항상 훌륭해 청정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청정해서 공경 존중 일체부를 하며 일체 부처님 모든 일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며 어법 급성 여겨시라. 법과 승. 우리 그래도 불자들끼리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만나는 도반들, 제일 좋은 도반들이요. 세상에서 이해관계로, 사업관계로, 무슨 조직관계로, 정치관계로 만난 그 인연들은 그거는 이해관계가 끼어있고, 그래서 언제 배신할 줄 모르고 또 언제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불법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절에 온 사람들끼리 절대 정치 가지고 말 섞지 마라. 절대 돈 가지고 말 섞지 마라. 돈 거래하지 말고 정치 관계 말 꺼내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 불법마저도 훼손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아주 좋은 도반입니다. 더 이상 더 좋은 도반일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하듯이 해서 지성 공양 이 발심이니라. 지성으로 공양해서 발심합니다. 지성으로 공양하고 발심한다. 그래 법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설명할 일은 학법, 우리가 지금 이 화엄경 공부하는 게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학법이에요. 법을 배워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법이라. 화엄경 공부에 좋죠. 좋은 말 많죠. 그걸 직접 그 이치를 전하면은 좋고, 전하지 못하면은 공부하는 데라도 인도해서 데려오고, 법회 시간이라도 일려주고, 또 TV에 나오는 방영된 시간이라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전법이야.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부처님은 전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썼어요.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호법입니다. 호법. 보활호자 호법. 학법, 전법, 호법. 법을 보호해야 돼. 보호하고 지켜야 돼. 부처님 법이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 사람의 가치를 드높이고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가르침인데 이것이 오래 가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법을 보호한 호법 운동도 필요합니다. 학법 처음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엔 배운 만치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호해야 돼. 좀 더 능동적으로 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좀 재산이 있다면은 절이라도 하나 근사하게 포교당이라도 하나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또 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운동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에 대한 자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신심업을 깊은 믿음으로 부처님과 그 불법을 믿고 깊이 믿고 그 말입니다. 신심 부처님과 불법을 깊이 믿고 역신 불자 소행도 하며 또한 불자의 행한 바 도를 믿으며 불자 소행도가 우리입니다. 우리 일반 대중이 불자 소행도예요. 우리 모두가 불자죠. 불자들이 행한 바 도를 깊이 또한 믿으며 급신 무상대보리하여 또한 무상대보리를 믿어서 가장 높은 큰 깨달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보다 더 높은 이치는 없다. 그게 무상대보리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뭐 깨달았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것을 맹인과 눈뜬 사람의 관계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도 없습니다. 잠자다가 꿈꾸다가 잠을 깨서 생시와 꿈꾸는 상태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가르친 데도 없습니다. 오직 불교만이 그렇게 가르쳐요. 무상대보리야 그게. 맹인과 눈뜬 사람 관계, 잠소에서 꿈꾸는 사람과 잠이 깨서 생시가 된 관계, 그 다음에 우리 범부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불보살이 된 관계,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딱 맞아요. 급신 무상 대보리하야 무상 대보리를 믿어서 보살이신 초발심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이신 이것으로서 이러한 이치로서 처음 발심한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또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목을 십신법이다 그래. 십신법문. 이 대목을 십신이라고 십주 십행처럼 그렇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내용을 보면 전부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 그래서 이것을 십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발심의 행상이라 그래요. 발심의 모습이 무엇을 믿고 하는가,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 거, 그리고 또 무상대보리를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불법성 삼보도 중요하지만은 무상대보리 큰 깨달음에 대한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이 무상대보리를 믿어야 됩니다. 불교 아닙니까? 깨달음의 가르침 아닙니까? 깨달음의 가르침.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경전 보면 거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화경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법화경에 깨닫고 나니까 빛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내려와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법화경에는. 이야 신기하죠. 캄캄했는데 어느 순간 빛이 촥 이렇게 밝아지더니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사람이 꽉 이렇게 있더라.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나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 참, 그 의미도 참 정말 무궁무진한 뜻을 담고 있어요. 밝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보인다. 우리가 제대로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은 나만 살자고 나만 그저 이 세상의 제일이라고 그저 어떻게 하더라도 남을 짓밟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가치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인정해주고 서로 믿고 하자고 하는 그런 이치로 법화경에서는 또 이야기되어 있어요. 야 참 불교는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이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해서 이건 뭐하나 니 뭐 언제 뭐 월급 받고 뭐 불교 가르치는 선생 될래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교가 무슨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 공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불교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불교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라. 등산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소득이 있죠? 건강이 좋아지잖아. 등산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데 거기는 좋은 산소 마시죠. 다리 튼튼해지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는 거야.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 그냥 등산이 좋아서 했는데 건강이 절로 따라와. 불법 공부도 마찬가지야. 불법 그 자체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게 순수 불교야. 그게 정말 복받을 불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조건과 어떤 거 이유를 달아서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이익은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교가 좋아서. 야, 불교 그 이치 좋다. 오늘 이 대목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진짜 좋은 대목 다음에 남아서 이제 거기는 신이 동원했는데 거기다 별을 세 개를 쳐놓고 이거는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분 설명해야 돼. 그 구미나마사에 이 글을 요 한 페이지 글을 비석으로 새겨가지고 큰 비석에다가 새겨가지고 해놨어요. 그럼 이제 거기 신도들 별로 볼 게 없으니까 거기 데려와가지고 이거 하나 법문하면 끝이야 그만. 신이 도원 공덕모라 장양일체 재선법하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라고 하는 그거예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된다 이 말이야. 원점이다 말이야 이게. 근원이야 이게. 그리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 우리가 공덕이 없이는요 인생 사는데 팍팍합니다. 너무 팍팍하게 힘들어요. 장사를 해도 힘들고 뭐 공부를 하는데도 힘들고 온갖 것이 힘들어. 왜 그래요? 공덕을 안 닦아놔서 그래. 공덕 닦아놓은 사람들은 쉬워. 그 순풍에 돋단 것 같이 술술 잘 풀려. 그런데 공덕을 안 닦고 뭘 해보면은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 대구에 그 능화사 스님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내가 또 그저를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을 해봤어. 그 스님 활동이 어떤가. 대구에 세 곳에다가 급식 운동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세 곳에서 급식 활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복지 재단을 하나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 공덕을 많이 닦아서 복을 많이 지었어.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앞으로 10년간 이제 화엄경 가르치고 사경하고 이 책 가지고 사경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독송하고 10년을 기한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될 거예요. 왜냐? 사전에 공덕을 닦아놨으니까. 복을 지어놨으니까 그런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신이 도운 공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상 앞에 나왔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근원이고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겁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양일체 재선법이라 일체 모든 좋은 법, 좋은 것을 전부 길러낸다. 일체 재선법,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불법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장한데 저절로 가시넝쿨 같은 그런 그 좋지 아니한 법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저절로 걸러져요. 걸러져. 그 불법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자나깨나 화엄경 이야기하고 사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저 사경하고 글 읽고 그러면은 그 다른 거 좋아하던 친구들 저절로 떨어져. 저 사람 재미없다 해가지고 저절로 떨어져 버려. 그래도 되잖아요. 또 그런 사람하고 만나봐야 별 재미도 없고 그래야 된다고요. 야 신기하지. 그게 일체 재선법을 장양하는 거네. 길러내는 일이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요즘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저 절에 와서 이렇게 불법 공부하고 사경하고 뭐 이런 친구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입니다. 장양 일체 재선법이요. 참 믿음의 힘은 이래요. 그 다음에 단죄이망 출애류라. 믿음은 의심의 그물을 끊어 제한다. 의혹.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 의혹이 많이 생겨요.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류야. 애착의 흐름,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 이것저것 속된 일에 애착하고 있다가 그 애착의 물결에서 다 벗어나버려.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 누가 부산에 와서 뭐 어떤 가수가 공연을 한다는데 음악회를 한다는데 옛날에는 길을 쓰고 가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 관심 없어. 화엄경 한 구절만 읽는 것만 못해. 그건 뭐라고 거기 가서 길을 쓰고 돈 내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가느냐. 이렇게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사.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출애료. 속된 애착의 흐름에서, 속된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 좀 벗어나야지 이제. 그 정도 헤맸으면 됐지 이제. 많이 헤맸잖아요. 벗어나면 뭐 사람 노릇 못하는 줄 알고 뭐 뒤지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처음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사람 노릇 하는 게 되고 남보다 뒤지는 게 아니고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데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이렇게 멀리 할 때는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그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한다. 승자가 뭔지요? 사람인 변에 일찍 증자한 거라. 보통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빨리 가는 사람이다. 근데 얼른 보기에는 뒤처진 사람 같죠. 산속에 들어가고 코리타분한 불경 공부하고 무슨 뭐 지신기명례 예불이나 하고 뭐 그 도시에는 문화가 번쩍번쩍 거리는데 그거 다 캄캄한 산중에 들어와서 있지. 그러니까 아주 뒤처진 것 같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앞서 있어. 아주 앞서 있어. 어떻게 선견지명, 너는 어찌하여 그런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중대할 줄 알았느냐.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나도 그때 니처럼 소견이 났으면 나도 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뒤처진 줄 알았는데 앞서가는 거야. 우리 불법 공부에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출레리하야 계시 열반 무상도니라. 열반의 무상도 편안한 가장 높은 도를 열어 보인다. 이 불법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신무구타 심청령이요. 마음에는 믿음에는 신은, 믿음은 신심에는 구탁이 없어. 때묻거나 흐림이 없어서 마음이 청정해. 그렇죠. 불법 믿고 뭐 이 신심 마음이 깨끗하지요. 거기에 뭐 무슨 뭐 이해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하고 뭐 잘 났느니 못 났느니 그런 거 다 겸손하고 사양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대중들이 모였는데 청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멸제 교만 공경본이라 그거 봐요. 멸제 교만 내 잘났다고 하는 교만심 다 소멸해 없애버리고 공경하는 근본이 된다. 서로서로 받들어 섬긴다. 부처님처럼 도반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근본이 된다. 이 불법에 신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저 집에 가서 가족들도 그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우리 애기 부처님, 손자 부처님, 뭐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우리 시어머니 부처님 오셨다고 그러고 그전에 내가 불교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내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집에서라도 공양하십시오라고 가족들에게 공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운동을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신도님이 정말 그랬어. 그 집에 거사님 보고 공양하십시오. 공양 차렸습니다. 공양하십시오. 자꾸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보살님 하고 그러더라. 누구 엄마 누구가 아니고 보살님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교육이 돼가지고 공영의 근본이 된다. 신심은 신심이라는 바이러스를 가정에다 퍼뜨려 놓으면은 그렇게 돼요. 여기 법장 제1제요. 또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장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
참미치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다. 아, 내가 이거 잘 써먹는 거거든요. 여기 법장 제일제다. 신심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다. 그래, 십신이 첫째잖아. 믿음이 첫째잖아. 신해 행정. 네 단계도 신해 행정, 믿음을 첫째로 하거든요. 제일 가는 재산이요. 이 재산이 딱 마련되면 그 다음에는 뭐 저절로 굴러들어와. 다른 것이. 그래 알아야 돼요. 우리 불법 믿는 게 나는 재산 제1호 뭐다? 신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아, 이거 환경 공부다. 이래버리면 돼요. 환경 공부가 내 재산 목록 제1호다. 그래버려요. 니는 뭐 무슨 뭐 보석도 하나 없나? 그래, 나는 보석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 등 외다. 등 외다. 제1제라고 여기 경에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다. 또 위청정수 수중행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솜씨, 훌륭한 손인데, 청정수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솜씨의 손입니다. 그래서 중행을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컴퓨터 뭐가 만들었죠? 손이 만들었어. 비행기도 손이 만들었어. 참 손이 들어서, 물론 마음이 주인공이 돼서 마음이 시킨 대로 손이 돼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우리가 책을 들고 가고 뭘 하고 주고받고 뭐 밥도 짓고 뭐 옷도 입고 운전도 하고 하듯이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참 솜씨가 또 여러 가지죠. 솜씨가 또 여러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손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저 불국사 같은 그 아름다운 사찰 뭘로 만들었죠? 믿음으로 만들었지. 믿음이 들어서 믿음이 시키니까 손이 심부름을 했죠. 믿음이 시키니까 손을 심부름했지. 그 믿음이 들어서 그 한 거예요. 신능 해시 무 신부린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 은혜스럽게 베푸는 것이다. 그래요. 신심 있는 사람들은 그 불사를 한다 그러면 아주 뭐 아낌없이 쑥쑥 내놔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절에는 그 시골 그 농사짓는 신도님이 다니는데 그 시주하라 하면서 조금 내가 듣기에는 무리라. 뭐 얼마나 그 확정을 해가지고 시주하라 하더래.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긴 이제 농자금으로 이제 그 대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300만 원 농자금을 빌려가지고 시주했다고 내인데 와서 그 절에서 떠난 뒤에 내인데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저 밀양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건 좀 무리지. 그러나 그때는 농자금이라도 300만 원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300만 원 그 한 1년 갚아야 될 돈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갖다가 불사하는데 갖다 바친 거예요.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시켜도 못하죠. 그거는. 그나마 신심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대출 받아서 가져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베풀어서 아끼는 마음에 아낌이 없다. 해시 은혜에서 베푸는 마음만 있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 무해린 신물인 마음에 아낌이 없다. 신능 환희 입불법이라 믿음은 능히 환희해서 기쁨으로서 불법에 들어간다. 아, 불법 공부하면 환희롭죠. 그 여기서 앉아서도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저 선생님은 뭐가 그래 좋아서 저렇게 좋다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좋다 좋아서 그렇게 좋다 하는 거? 좋은데 어쩌라고 그래? 신능 환희 입불법이야. 믿음은 환희를 일으켜 능히 환희롭게 해가지고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신심 나면 불법도 쑥쑥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돼. 그래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한 1년만 꼭 참고 그렇게 다니면은 뭐 하루 가운데 공부한 거 조금만 건져도 되잖아요.
일법 신능정장 지공덕이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공덕을 정장시킨다. 아, 불법 공부하니까 자꾸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치를 알게 되잖아. 아, 모든 게 인과이치다, 인과이치다.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도 편안해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 저거 참 저렇게 인과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좋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덕을 증장시키는 거라. 그 괜히 자기가 지어놓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급하다고 막 부처님인데나 보살님인데 가서 매달리 달라고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귀가 먹었나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노. 정 달라고 하면 가불이라도 해서 준다니까. 정 달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 가불 해서 줘요. 그게 가불이라 가불. 왜냐? 자기가 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불 해가면서까지 살 건 없지. 자기가 지어놓은 많지만 수용하고 살아야지. 신능필도 열애진이라. 그래서 결국은 열애의 경지에 도착한다 말이야. 열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신정적은 정명리어 신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 아니 비설신이 눈귀 코혀 이런 모든 것으로 하여금 깨끗하고 밝고 영리하게 만들어준다. 불법 공부 자꾸 하면 머리도 좋아져요. 맑아져요. 청명해져. 그리고 세상 이치에 밝아, 첫째. 세상 이치에 밝아가지고 사기꾼이 뭐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달콤한 이야기하더라도, 저 말이 이치에 맞나, 안 맞나. 그 이치에 기준에다 딱 놓고 자를 튕겨보는 거야. 아, 저거 이치에 안 맞는 말인데 하면 그때는,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내는 거야. 매정하게 하면 안 되니까, 보복하니까. 다음에 내가 생각이 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돌려보낼 수 있잖아. 그렇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돼요. 아, 세상 어지러워. 아주 험난해요.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정명리, 재견이, 모든 안이비설신이 육건이 청명하고, 밝고 영리해진다. 믿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실력 견고 무는 게 또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견고해서 능히 무너뜨리지를 못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무너뜨리면 신라 2차돈 순교한 2차돈 목을 날려도 나는 불법 믿는다. 불법이 좋다는 거, 이게 진리라는 것을 그때 초기에 불법이 처음에 신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반대하는 파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목을 쳤는데, 목에서 흰 피가 아니죠. 흰 젖이 싹 솟아가지고, 그게 뭐죠? 경주에 백무슨 젖이 있지. 백률사. 백률사에 가서 떨어졌잖아. 왕궁에서 쳤는데, 목이 거기까지.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 믿음은요,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무는 게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게 돼. 신능영멸 번뇌보이다. 그래서 믿음은 능히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해버린다. 번뇌의 근본을 소멸해버린다. 신능정량 불공덕이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능히 오로지 부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으로 향하게 한다. 부처님 공덕으로 전향하게, 부처님 같은 그런 공덕을 누린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큰 공덕은 욕심낼 줄을 모르고, 그런 욕심을 내야 되는데 욕심낼 줄 모르고 소소한 공덕에 조금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는데 욕심도 자꾸 이렇게 부처님 공덕처럼 그렇게 키워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 유정, 무정, 유색, 무색, 비유색, 비무색, 구류 중생들을 전부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욕심을 가졌잖아요.
신능경계 무소착이요 신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대상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 집착하는 바가 없어. 불법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 이거 뭐 애기들 노는 거 그렇게 봐야 돼. 뭐 전례 없이 큰 뉴스가 그냥 3일이 멀다고 퉁퉁 터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말고 흔들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무소착입니다. 신어 경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고 원리 재난 등문안이라 모든 어려움을 다 멀리 떠나서 어려움 없음을 얻는다. 어려움이 없게 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마저도 이 신심 때문에 신심 이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신심이 제일 가는 재산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보살에 대한 신심을 증장시키는 겁니다. 공부 안 하네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신심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합격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소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그와 같이 큰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작은 그 이익을 마음속에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능 초철, 중마로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마구니의 길에서 뛰어난다. 온갖 마구니의 길에서 뛰어난다. 믿음은 어떤 그 애로가 닥친다 하더라도 뭐 호사다마라고 해서 마가 생긴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뛰어난다 말이야. 시은무상해탈돈이라 그래서 무상해탈도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인다. 또 신이 공덕 불교정이요 신은 공덕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종자 보통 말뚝신심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대로 된 신심은 불교정이야. 파괴되지 않는 종자다. 파괴되지 않는 종자. 신능 신이 공덕 불교정이다. 신은 공덕의 불교정이 된다. 그다음에 신능 생장 보리수다. 보리수 나무를 생장시키는 거예요. 깨달음의 나무.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심이 자라나는 거지. 불심의 나무가 자꾸 자라나는 거지. 보리수를 생장시키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신능 정입 최승지다. 믿음은 궁극에 가서 최승지 가장 수승한 지혜를 정입시킨다. 자꾸 지혜가 커지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것도요,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인이 가르치신 이런 성인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한번 한다고 그게 뭐 어디 내 살림살이가 되나요? 무수해야 돼. 그래갖고 그것만 불법 공부가 업이 딱 되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최승지가 증장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지혜가 증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그냥 괜히 엉뚱하게 한번 탁 깨달아가지고 뭐 로또 복권 타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삶이 돼버려야 돼. 신심이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능 시연 일체불인이라 결국 그래서 일체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부처님이 곳곳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우리가 믿음으로서 처음에 발심하면은 그대로 정각이라 바른 깨달음이야. 그게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므로 시고 이행설차전된 그런 까닭에 행을 의지해서 차례 순서를 이야기한다면은 신락 최승 신난득이라 믿음의 즐거움이 가장 수승하고 최승하고 신난득이라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신심 하지만은 제대로 된 신심은 사실 얻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발심필경 이불배라 그래서 처음에 신심 낸 거하고
성불하는 것하고 결국은 그 한 마음이 해요. 한 마음이 해. 그러나 선심난이야. 신심이라고 하는 게 첫 마음이거든요. 신심이 어렵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신락은 최선 가장 수성한 것이고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끼리도 거기에 서로의 믿음이 없다면 뭐 가족이라고 할 게 없죠. 믿음이 제일입니다. 비의 일체 세간 중에 비유하자면 일체 세간 가운데서 이유수의 묘보준이라. 세간 가운데 여의주와 같다. 그 말입니다. 수의라고 하는 게 여의요. 따를 썼잖아. 같을 썼잖아. 여의 묘보주.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은 신심은 여의주와 같다. 여의주는 뭐야? 뭐든지 부른 대로 나와. 뭐 벤츠 나오라 하면 뚝딱 나오고 밥 나오라 하면 그냥 뚝딱 나오고 떡 나오라 하면 뚝딱 나오고 무슨 뭐 아주 고급 아파트 나오라 하면 뚝딱 나오고 그게 여의주잖아. 그와 같이 신심은 그와 같은 것이다. 아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자면은 신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신세계의 이야기라. 근데 정신세계 이게 애매모호한 거야.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은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뭐 이야기 다 됐지 뭐 그러면. 우리는 전부 여의주 하나씩 다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여의주가 얼마나 신통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심이 얼마나 장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여의주 하나씩 가졌다고 그냥 믿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여의주가 빛을 발하도록 신통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요 한 페이지 신이 도운 공덕 뭐 여한 일이 있어도 요 한 페이지는 100번 좀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덜 쓰더라도 요것만은 100번쯤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요 한 페이지 글은요, 신의동 공동모라 하는 요 한 페이지 글은 과거에 역대 조사 스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법문하실 때 제일 많이 인용한 화엄경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요 한 페이지예요. 그 편집도 아주 신기하게 됐죠. 요거 하나만 복사해가지고 여러 수십 장 복사해가지고 가져다녀. 주문에 넣어 다녀, 요것만. 그러면서 설명해 드렸고, 어지간히 이건 아니까, 꺼내서 보고 또 주문하고, 신의 도운 공덕모, 장양일체 재선법. 그 한 구절만 외워가지고 계속 차 타고 가면서 그거 외우고, 또 이제 뭐 화장실에 가서도 그거 들고 읽고 외우고, 설거지 하면서도 그 한 구절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마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의주가 자꾸 영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의주가 자꾸 영험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고 방광을 하게 됩니다. 방광을 하게 돼. 여의주가 방광을 해야 영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